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이 서울시와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네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보존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정암 기자입니다.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토지가 보존지역에 포함돼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았고 풍납토성 복원사업이 실시된 이후 풍납동 일대는 낙후되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재의 사적지가 지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사적지는 그거 하더라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좀 해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해제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피고 측인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주민들이 소송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일단은 소송에 충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풍납토성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모여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민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오는 24일에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서정암입니다.